비토닉, 네, 에프코의 비토닉 230. 네, 이 제품은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에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웅장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라 무선 충전이 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10월 중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앱코 측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어떤 점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에어팟이 가장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펙을 먼저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블루투스 버전이 5.0 제품입니다. 그 소리는 뭐 대부분의 기기와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소리들을 재생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선 거리가 한 10m 정도, 네, 10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품을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본품이고 네, 본품은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잡았을 때도 약간 묵직한 느낌? 그리고 이 안에는 네, 이렇게 이어폰 두 세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이 이어폰에는 한쪽 당 50mAh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데 두 쪽 다 합치면 이제 100mAh. 네,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전 크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묵직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무게가 좀 약간 무겁진 않은데 약간 묵직해가지고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가 2500mAh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완충하는데. 그리고 이 충전 크레들을 충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유선으로 이제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이 제품이 제가 무선 충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선 충전으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시간은 네, 한 5시간 정도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 제품 되게 재미있는 게 네, 타입C로 되어 있다 보니까 USB 충전하는 방식이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이 타입C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동시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여기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네, USB 케이블이 있고 만약에 집 컴퓨터가 없고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타입C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 USB 끝에 타입에다가 이렇게 젠더를 꽂아가지고 양쪽을 타입C로 네, 사용이 가능한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어 팁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귀에 꼈을 때 네, 잘 맞춰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묵직함의 고급스러움, 네, 여기에 더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죽 같은 네, 아마 인조 가죽이겠죠? 네,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어가지고 평소에 이제 기스 안 나게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제품들도 뭐 다 들어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친절하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에 사용하면 여기 이쪽 충전 단자 쪽 있죠? 네, 이어버드 쪽에 충전 단자에 보통 이런 필름이 들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이미 떼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없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사용하실 때에는 이 스티커를 제거를 하신 후에 여기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자석으로 이제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충전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때 이렇게 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배터리가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꽂아가지고 네, 그렇게 연결만 한 다음에 바로 사용을 가능한데 처음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설명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제가 좀 더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크레들에서 이어버드를 이렇게 뗍니다. 이렇게 떼면 여기 이제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이 페어링이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쪽에만 이제 불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주면 됩니다. 블루투스 목록에는 E30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저처럼 에코 E30이라고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 5.0이라서 그런지 연결이 진짜 빨리 돼요. 그리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 밑에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가 이렇게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네, 왼쪽은 이쪽. 어떻게 끼냐면 네, 여기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요 모양. 네, 이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한 다음에 귀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넣고 이쪽 아래 부분이 귀에 이렇게 살짝 걸치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 충전 단자가 밑을 향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잡아줘요. 그리고 귀에다가 살포시 껴놓은 다음에 그 충전 단자 밑쪽으로 이렇게 살짝 귀에다가 걸쳐주면 네, 이렇게 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충전 단자가 밑을 보게 한 다음에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걸어주면 자, 여기 이쪽 모양이 그냥 뭐 버튼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터치 패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터치에 따라서 현재 뭐 듣는 노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한 번 터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전화를 받는 네, 그런 용도가 되고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전화를 끊기 아니면 재생이나 일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을 빠르게 터치하면 네, 다음 곡이나 아니면 이전 곡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초 동안 롱 터치 그것도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리나 빅스비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5초 진짜 계속 꾹 누르고 있다 그러면 전원이 꺼지게 되는데 대부분 뭐 전원 꺼지는 것까지는 사용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크레들에 넣었을 때 전원이 꺼지고 이 크레들에서 뺐을 때 전원이 켜지기 때문에 뭐 이 직접 뭐 전원을 꺼야 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원이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라면 2초 동안 누르고 있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터치를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귀에서 끼고 있다가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걸 빼야 된다 멈춰야 된다 하게 되면 그냥 빼서 여기 충전 크레들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다 끊기고 전원 꺼지고 충전 모드 들어가고 네,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선 충전이니까 무선 충전 패드에 그냥 올려놓으면 크레들도 항상 충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게 되게 괜찮은 게 무선 충전도 되지만 이 앞에 보시면 여기 LED가 있어요. LED 여기 이쪽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네 칸이 있어가지고 현재 충전 상태를 이 LED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제가 에어팟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채워넣어서 진짜 이번에 제품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말고 이전 제품도 되게 완성도 있고 괜찮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벽 그 자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이어버드도 이제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흰색이 들어오면 완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충전 크레들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 파란색 4개 이 버튼이 다 들어오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귀에 딱 꽂았는데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음질 자체가 에어팟보다 좀 좋은 네,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QCI T1 그 제품도 진짜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약간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될 정도?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음악에 아니면 그런 소리 좀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다수 진짜 90% 이상 만족하고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 이게 왜 음질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나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음질이나 아니면 퀄리티 그게 엄청 우수한 게 아니라 중저음을 진짜 잘 표현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듣는 용도?
네, 그런 거에서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 네, 저는 약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듣고 나니까 약간 에어팟이 약간 초라해지는 느낌? 아직 출시를 안 한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집할 때 만약에 금액을 알게 되면 자막에 넣어놓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금액을 알았을 때 고정 댓글로 좀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가격만 뭐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한 10만원 넘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비싸게 형성은 안 될 것 같고 한 10만원 밑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 아 이거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네,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에어팟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과 QCI T1이랑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가성비 제품,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을 QCY T1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로 앱코의 비토닉 230, 네, 이 제품을 가성비 제품이라고 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뭐 직접적으로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이어폰들과 함께 볼륨 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느낌인지,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제품의 소리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했을 때 네, 230, 네, 이 제품은 어떤 느낌인지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예전에 잘 사용하고 있던, 지금도 종종 사용하고 있죠, 네, 줌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하나하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부분 에어팟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저는 무료 음악을 찾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팟을 먼저 연결을 하고 네, 에어팟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에어팟 있죠? 네, 에어팟은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 제품은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소니의 WF-SP700N 제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최대 볼륨으로 올렸고 네, 이게 소니의 WF-SP700N 제품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제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성비 최고라고 하는 네, QCI T1 네, 역시 이것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꺼내고 네, QCI T1은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토닉, 네, 앱코의 비토닉 230, 네, 이 제품은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에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웅장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이어폰들의 볼륨을 최대 볼륨으로 한 다음에 마이크에다가 이제 그 소리들을 네,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더 지금 발견을 했어요. 다른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비토닉 230이 그 출력 자체가 엄청 세다라는 게 느꼈거든요. 나머지가 막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네, 230 제품은 네, 이만큼 그냥 쏘는 것 자체가 엄청 세요. 출력이 세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지 중저음이 강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한 개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230 제품이 어떤지 한번 체감해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칠 뻔한 부분이 있었는데 통화 품질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품질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앱코 비토닉 230으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조용해서 좀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시끄러운 데 가면 좀 이것보다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앱코의 비토닉 230, 네, E30라고 하죠. 그 제품의 리뷰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성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는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제품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